저녁에는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계속 야식을 먹었죠. 별다른 특별한 활동이 없으니까 퇴근하면은 그냥 피자, 치킨, 뭐 족발 계속 휴식하면서 술을 계속 먹고 계속 먹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이 먹어요. 그러니까 배고플 때 그냥 안 먹었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그냥 한 번에 많이 먹고 안 먹고 많이 먹고 안 먹고 이런 패턴이라 가지고 T도 그때 받았을 때는 몸의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. 운동을 하는데도 뭐 굳이 계속 하는 매일이 아니니까 주말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변화가 크지도 않았고 식단도 좀 잘 안 지켜지는 거죠. 회식은 어쩔 수 없으니까 최대한 일단 한 잔, 두 잔 정도로 조절을 스스로 하고 제로퀸이 하고부터는 매일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. 한 시간 동안 지금은 습관이 되려고 하는데 가끔씩 지나갈 때마다 냄새 날 때마다 생각나긴 합니다. 오늘도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. 치킨 냄새 엄청나던데 여기 운동 이거 왔으니까 입구까지 와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일단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부터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운동만 일단 해서 몸부터 만들고 그 뒤에 거는 나중에 생각하자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이어트 대회에 맞춰서 운동을 해보면서 계속 경과를 볼 것 같고 지치지 말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게 다이어트 대회 하면서 살이 이제 좀 빠지는 게 저도 느껴지는데 힘도 약간씩 좀 빠지는 거 느껴지는데 그게 장기간 될 경우에 운동하는데도 힘이 들어서 못할 경우도 생기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자.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치게 하지 말자 몸을.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첫째 측정했을 때보다 한 체지방률은 4% 정도 감소했고 몸무게는 한 2-3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며칠 전에 이제 하나씩 이제 시기가 오니까 뭐든 그 운동도 몸도 몸이지만 뭐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이제 걸림 눈에 바로 보이는 것부터 일단 제거를 하자 지금 없앤 상태예요. 이게 지금 살짝 붉은기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평생 있었던 게 없어진 거잖아요 몸에서 뜯길 때는 마치 닭털이 이렇게 뜯기는구나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 근육이 막 나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지방이 덮여 있는 그냥 애기 배 하얀 애기 배 보는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해놔야 뭐 운동의 지금 강도는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엄청 고강도로 하고 있거든요. 남은 기간 동안에는 더더욱 본인 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서 좀 제가 그 부분에 가이드 해드린 부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멘탈 관리 위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찍을 때부터 느낀 거지만은 아쉽다. 사진으로 나의 모습을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좀 이렇게 욕심을 내보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다음 파트도
할 수 있지 않을까? 아쉬움이 있으니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끝냈어요. 자체의 생각이 변화보다는 이렇게 몸이 변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얘기를 계속 저한테 해줘요. 저는 계속 제 모습을 보니까 살이 빠졌구나. 그냥 운동하게 빠지겠지, 빠진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변했나?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좀 잘했다. 가자마자 집에 가면서 피자 시켰어요. 옛날에는 한 판을 다 이제 사이드 메뉴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먹었던 양인데 막상 시켜놓고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중간 넘어부터는 못 먹겠는 거예요. 안 들어가요 이게. 막상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. 그러니까 뭐 먹지 하다가 결국에는 그 식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때도 뭐 약간 망설이긴 했지만 뭐 그래도 뭐 먹지. 다른 걸 생각이 안 난다? 일단은 제 몸을 찍었다는 거 자체가 지금 살 없어서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았던 거예요. 살이 찐 모습은 잘 찍지는 않았는데 살 빠진 제 모습 그리고 어떤 어느 정도의 가꾸어진 모습을 찍었다는 거. 다음 목표라기보다는 그때와의 컨디션은 조건은 달라지지만 마음가짐은 꾸준히 그냥 유지를 하자.